네, 아이즈원의 발라드 노래들을 모아서 들려드려봤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별한 코너를 얘기해볼 시간인데요. 오, 오. 와우. 지난번에 아이즈원이 속초로 다녀왔던 이팅트립, 나콘 이토미 언니. 네. 막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속초 여행, 못 잊어요. 저도 또 가고 싶어요. 멍이죠. 맞아요. 우리 아이즈원도 위즈원도 절대 못 잊는 속초의 이팅 트립이었는데요. 한국과 대만에서 온라인으로 지켜보고 계신 팬분들을 위해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오. 다시 꺼내보는 이팅 트립, 그땐 그랬지 탑5입니다. 자. 짠! 여기 아이즈원의 이팅 트립 총 10개의 명장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우.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새록새록하네요. 여기서 우리 아이즈원이 생각하는 명장면 탑5를 골라볼 건데요. 아마 우리 팬 여러분들은 아이돌 라이브 앱을 통해서 명장면 탑3를 투표하셨다고 해요. 과연 아이즈원이 생각하는 탑5 안에 우리 위즈원이 뽑은 탑3가 포함되어 있을지? 이거 좀 떨리지 않나요? 아, 완전 떨려요. 네. 똑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뽑아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아, 근데 다 명장면인데. 와, 이거 진짜 어렵네요. 아, 이거 어렵다. 위즈원 분들도 고르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근데 아무래도 스파이가 멤버들도 엄청 재밌게 했잖아요. 안 스파이 씨. 안 스파이 씨. 스파이 너무 그때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스파이가 명장면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 그렇게 하면 또 인정. 아, 근데 저는 그 귀여운 폭발 애교 산 넘어 산도. 맞아, 산 넘어 산도. 아, 맞아요. 아, 맞아. 너무 귀여워. 텐션이 엄청 올라가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산 넘어 산 한번 봐볼까요, 그럼 우리?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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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었는데 다시 볼까요? 그럼 우리 몇 번이죠? 9번? 9번? 두 번? 네. 응. 9번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안 봐봐요. 허이, 허이, 산나무산. 아, 왜 이렇게 신났지?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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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나무산. 같이 하겠습니다.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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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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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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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아이, 귀여워요. 어떡해. 이거 민주 다리 봐, 다리. 너무 재밌어 보인다. 민주 다리 왜 그런 거야? 다리 왜 그런 거야? 다리 왜 그런 거야? 다리 뭐야, 다리 뭐야? 마지막에 토미 언니가 너무 귀여워. 토미 언니가 너무 귀여워. 왜 이렇게 신났어? 너무 귀여워. 다리, 다리. 이거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상상상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탑3 안에 꼭 들어가요. 와, 맞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명장면 탑5 한번 뽑아봐야 되는데 한번 좋아요. 뽑아볼까요, 저희끼리? 마지막으로 뽑아볼까요? 일단 5위부터 뽑아볼까요, 그러면? 5위부터? 아, 어려운데. 아, 되게 찌개먹방 되게 맛있죠. 되게 먹방. 되게 먹으러 거의 속초 가지 않았나요? 아, 네. 아, 그죠. 저희가 이 찌개먹방? 네. 그쵸, 맞아요. 이거 먹었을 때. 찌개먹방? 먹방. 와, 찌개먹방. 표정 보세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럼 이거 5위로 할까요? 그럴까요? 좋아요. 3번, 3번. 다 같이 3번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3번! 과연, 탑4를 골라볼 차례입니다. 어? 그러면 떡볶이, 떡볶이. 어, 어려워. 이제 산나무산 슬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 아니야? 아직, 알았어요. 약간 산나무산이랑 스파이가 1, 2, 아, 우리 단체 포즈. 멀리뛰기. 단체 포즈.
아~ 멀리뛰기는? 나 너무 아, 멀리뛰기. 저 멀리뛰기 하고 싶어요. 멀리뛰기. 근데 나는 저거 퍼즐 빼가는 사람 누구야? 저것도 재밌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아, 저거 일러요, 일러요. 이거 일러, 일러. 이거 2위쯤 돼야 돼, 퍼즐. 아, 그래요? 아, 어, 어떡하지? 잠깐만, 너무 어렵다. 3개나 있어. 우리 산 넘어서 한 스파이 정체 지금 멀리뛰기, 퍼즐. 멀리뛰기, 멀리뛰기. 그러면 9, 7, 8 어때요? 어, 좋아, 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78. 978? 아, 좋다, 좋다. 아, 어, 그래, 좋아요. 그래, 그 78. 아니다. 맞죠? 789? 789. 789. 789로 하죠. 한 넘어선 1이라고? 아, 798. 아니지. 798. 798, 798. 798. 798. 798. 798로 할게요. 그래, 충격이긴 했어. 798. 그러면, 3678, 798. 3678. 네? 아, 헷갈려. 아. 맞아, 맞아. 5위. 아, 맞아, 맞아, 맞아. 798. 저희 네. 그러면 36798로 가겠습니다. 네. 36798. 네, 네 맞습니다. 아, 798.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즈원이 뽑은 그땐 그랬지 탑5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는데요. 과연 우리 위즈원과 생각이 통했을지, 통했을지 어? 확인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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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여주세요. 빠밤. 맞았으면. 어? 이게 뭐야? 36789? 36798? 어, 어, 얼추 비슷하지 않아요? 헐, 똑같아, 똑같아. 어, 이거 저 똑같아. 오, 뒤에 아니, 아니, 뒤에 봐봐. 아, 저거 우리 봐봐. 아, 아, 아. 언니 봐봐. 멀리뛰기가 1등이래. 와, 그렇네. 멀리뛰기. 야, 근데 36798 맞았어. 아, 3698 맞았어. 오징어빵 뭐야? 오징어빵 갑자기 여기 오징어빵 뭐예요, 이게? 갑자기, 갑자기. 오징어빵 뭐야? 오징어빵 뭐야? 근데 우리가 보고 싶어요. 오징어빵이 뭔지 오징어빵 뭐야, 갑자기? 좋아요, 좋아요. 아, 이거 몰라요? 한번 오징어빵. 네, 한번 봅시다. 오징어빵. 나 기억 안 나. 보여주세요. 뭐야? 아, 근데 나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나 이 팀 아니었어요. 와, 진짜 옛날이다. 와, 이리 머리가 긴. 그런 거 있어. 이게 명장면인데요? 이게 명장면인데. 은희야, 너무 귀여워. 하지도 않았는데,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귀여운 사람이야. 여기서. 여기서 제일 귀여워. 맞아요, 그럼 맞아요. 네? 귀여워. 네? 어, 자신감을 갖고 하라고 지금. 나는 못 보겠다. 가라. 아~ 가라. 이거 편집이 진짜 재밌어. 어머나. 아~ 저기 있는 뾰루지도 너무 귀엽네. 잡아. 너무 맛있잖아. 우와. 자, 꺼주세요. 와~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우리 지금 한 개 맞춘 건가요? 다행히 한 개는 맞췄네요. 아, 그래도 맞췄네. 아, 그래도 맞췄네. 아, 아, 우리 그러면 위즈원과 마음이 한번 맞았으니까 우리 그러면 방금 유리 애교 한번 볼까요? 어, 좋아요. 오징어빵 애교. 오징어빵 애교 한번 볼까요? 우리? 오징어빵. 아, 여기서? 네. 단발이니까 더 귀여울 거예요. 맞아요. 더 귀여울 것 같아요. 송이버섯 잘 어울리네. 송이버섯. 아, 귀여워. 잠깐, 잠깐만. 잠깐만. 위즈원 너무 좋잖아. 완급 두 번인가요? 완급? 패스트 슬로우. 패스트 슬로우. 잘했어요. 야, 너무 귀엽네요. 여러분. 네? 네? 오늘 그땐 네. 그랬지.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그죠? 저도 이렇게 다시 보니까 다가올 시즌2가 더 기대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최근에 또 시즌2 촬영을 하고 왔잖아요. 맞아요. 시즌1만큼이나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촬영하고 왔습니다. 네. 속초에 이어서 여수에서 진행된 아이즈원의 이팅 트립 시즌2. 곧 여러분들도 곧 여러분들도 만나보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더더욱 재밌어진 시즌2 기대해주세요. 야. 자, 짧게 스포 가능한가요, 유리 언니? 어, 아, 짧게 스포? 짧게 스포. 유리 그거. 그냥 좀 뭘 많이. 아, 그럼 멤버들. 우리 뭐가 제일 재밌어? 아, 그거, 그거. 맞아, 멤버들. 아, 유리, 유리 하고 있어, 지금. 쇼핑백. 아, 쇼핑백. 아니, 아니, 언니니까, 언니니까 삼각형 해야지. 아, 삼각형. 아, 나 한번 보여드리자. 아, 안 돼, 안 돼. 이거는. 야, 안 돼, 안 돼. 유리, 유리가 스포한데. 아, 그러면 삼각형이 뭐야? 유리가. 아, 이거, 이거. 네, 스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위즈원과 재밌는 시간 보내다 보니 벌써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곡 환상동화 들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질 김지한 선배님, 마마무 선배님들의 무대도 같이 즐겨주세요. 지금까지 아이즈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